지금부터 제6회 말문전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기 4353년 1월 13일 대스승이신 노천 회장님과 남국 대표님을 모시고 전국의 내외 귀빈분들께서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말문전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천 스승님에 대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예는 합장 반배로 사제간의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반배. 네. 네. 다음은 말문전수를 인가해 주신 스승님과 남국 대표님께 감사 꽃다발 한 정이 있겠습니다. 스승님께는 도우님이, 남국 대표님께는 선원자님이 감사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안 줘도 돼. 우리가 줘야지. 모두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진짜로 괜찮으니까 이런 거는 생략하면 돼. 네. 이어서 말문전수가 있겠습니다. 스승님을 대신하여 벽운장님께서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말문을 전수받으시는 분은 무이치산 금안해주 청호일선 선운자 약선도우 위진법회 계수유라입니다. 무이치산님, 금안해주님, 청호일선님, 선운자님, 약선도우님, 위진법회님, 계수유라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벽은장님의 말문전수가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마땅히 스님께 5배의 예를 올려야 하나 벽운장님과의 1배의 큰절로 예를 표하겠습니다. 말문전수를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강자님, 수경님께서 말문전수자에게 축하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청강자님, 수경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축하 꽃다발을 준비해오신 방장님들께서는 지금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지금 긴장이 많이 돼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까지 올줄 몰랐습니다. 근데 좀 주변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특히 스승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맡은 역할 열심히 하면서 잘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금안해주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운 서원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눈이 쓰이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황금제 되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더 열심히 수련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호일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낙제만 면하자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자리에 왔어요. 뭐라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손가락질만은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원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자리까지 오게끔 이끌어주신 스승님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묵묵히 또 백운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스님의 이 골수와 표와 같은 이 말문이라는 이 법은 스님의 어떤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먼저 기뻐야 하고 감사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쉬는 숨조차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됨을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노천 대 스승님의 그 대의를 따르는 사명자로서의 또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는 그런 홍익보살로서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약선도원이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손이 되게 떨리는데요.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래도 자네 너무 오래 기다린 거잖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네. 느낀 대로 그대로. 할 말 없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기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스승님 대표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문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주시는 말문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진법회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끌어주신 노천대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가 안 하기로 했잖아. 다 합의 봤는데. 그리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신 배분장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승장님 너무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어제 지금 눈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보다도 이 책임감과 사명감에 아침에 걸어오는 걸음도 사실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스승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수유라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게 몇 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생이 가장 큰 복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만나기를 세 분의 주인공들과 우리 스승님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스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번 생의 숙제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표님의 축하 말씀과 노천 스승님의 축하 법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곡 대표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반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초창기 다락방 멤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많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가슴에 브로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본의 상징, 명품인 샤넬 브로치입니다. 저를 49년 동안 지켜보신 분이 저한테 준 선물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샤넬의 명품 브로치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왔냐면 여러분, 저는 노천교육원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봉우리처럼 피어나서 이 자본이라는 시장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철학이 명품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욕망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본에 서서 이 정신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가치가 세상에서 자본과 맞물려서 여러분들 스스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법을 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보고 듣는 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가져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우리가 이 전수식을 할 때 모였던 그 마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노천 스승님의 축하 법문이 있겠습니다. 네, 마땅히 5배의 예를 올려야 하나 합장 반배로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반배.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네.